Thanks to the immense success of the horror film Gonjeon, The Haunted Asylum, actress Moon Yeon quickly became the rising star of 2018, and coming into 2019, her success has taken her to the TV screen as well. So today she joins us to talk about her latest.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I heard you're a fluent English speaker. Really? Yeah. I've never heard of that before. It's new to you. Maybe I'm not sure about that. Just a little bit. But I heard that you prepared an introduction, or at least a hello to our viewers. If you're I think I did. Okay. Hello, Orange TV. This is my very first time meeting you, and I'd like to say that it's an honor for me to meet you. I'm Yeowon Moon. Nice to meet you. 공장은 굉장히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공포 영화 잘 못 보신다면서요? 공포 영화를 봐본 적이 없으니까 감도 없는 거예요. 이게 대본을 봐도 막 재밌겠다, 무섭겠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스크립트가 너무 무서웠고 그냥 일단 열심히 오디션을 보자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러고 기담을 봤어요. 합격이 되고 정이라든지 그런 정서를 많이 담아서 코끝이 찡하면서 봤던 공포 영화였어요. 그래서 감독님을 믿고 갔죠? 기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으니까 네, 그랬어요. 근데 사실 반대를 무릅쓰고 연기에 도전을 한다는 거는 안 그래도 어려워 죽겠는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좀 원동력이 되어졌던 부분들이 있나요? 우선은 저는 제가 연기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는 우연한 길로 사실 처음에 무대에 대한 동경 때문에 이제 무대 예술을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다가 연기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시작을 했는데 안 가본 길이니까 겁이 났죠. 겁이 났는데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잘하고 싶은 욕심들이 생기고 부족함을 느끼니까 하나 둘씩 채워가는 즐거움과 희열? 희열! 아직 너무 많이 채워야 되지만 네, 그런 네. 재미들로 버텼던 것 같아요. 작년에 연극 무대에도 쓰셨죠? 아, 네. SNS를 살짝 봤어요. 아, 진짜요? 네. 와, 감사해요. 아, 아니요, 아니에요. 꼭 SNS 여기 달아주세요. 아, 링크를 팔로우. 올해도 혹시 연극 무대 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쪽 일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게 이제 무대에 대한 동경이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저는 연극 무대를 계속 서고 싶어요. 제 욕심은 그런데 가능할지는 아직 서시네요. 제가 너무 멀리 앞서갔네요. 2019년 라이징 스타. 혹시 좀 탐나는 수식어가 있으신가요? 탐나는 수식어요? 네. 탐나는 수식어가 여러 개 있는데요. 믿고 배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요. 믿고 보는 배우라는 수식어와 그리고 건강미녀라는 수식어가 붙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면에서 건강하세요? 아름다움의 기준은 굉장히 다양하고 광범위하다고 생각하는데 건강미가 저는 되게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건강미?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멘탈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진정한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건강미녀라는 타이틀이 탐나네요. Beautiful. 어울려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Let's now learn more about Moon Yeowon through a fast-paced game we like to call Tell Us Yes or No. 영어가 자유자재로 되는 나, 할리우드 진출 욕심난다, Yes or No? 아하, 공부에 재능이 있던 나, 솔직히 공부만 하기에는 아까운 외모이긴 했다, Yes or No? 아, 솔직해야 합니다. 솔직하셔야... 정말 솔직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단호하셔서. 본지함이 배출한 신인 배우 중 가장 기대되는 사람은 솔직히 나다, 나야, 나. 아이, PR 시대, yes. 나의 롤모델은 김혜수다? 콕 집으시는데? 예스. 아, 이건 뭐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인가요? 나의 롤모델. 사실 롤모델로 생각하는 선배님들이 몇 분 네. 계세요. 이제 네. 국내에도 있고 외국에도 있는데 네. 김혜수 선배님이 딱 그건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건강미녀를
제가 생각하는 선배님이시고 스펙트럼도 굉장히 넓다고 생각해서 제가 존경하고 롤모델로 생각하는 배우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할리우드 진출 당연히 욕심이 나시겠죠. 혹시 구체적으로 꿈을 꿔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할리우드에 내가 간다면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 그 유학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아쉬움들도 있고 그리고 저의 이제 어떤 롱텀 골로는 일단 한국에서도 잘 해야겠지만 멀리 나아가서 죽기 전에는 어떤 동양인 여자로서 널리 널리 쓰여질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할리우드에서 어떤 특정 역할이라기보다는 동양인 여자 배우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감독님들이 저를 떠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배우가 되고 싶다고 상상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공부에 재능이 많으셨던 걸로 저희는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혹시 그래서 부모님이 더 반대를 하셨던 것도 있나요? 공부를 잘했기에. 네, 그랬었어요. 사실 제 주변 친구들도 잘 믿지를 못하지만 부모님이 단 한 번도 공부를 하라고 강요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과목 간의 편차는 있었지만은 진짜 솔직하죠. 제가 재밌어서 흥미를 느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를 꽤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사실 기대를 많이 하셨죠. 그만큼 반대도 크셨고 지금도 간간히 얘기를 하세요. 살짝살짝 공부에 대한 마음이 다 없는 거냐고.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고해성사 다요. 곤지암이 배출한 신인 배우 중 가장 기대되는 사람은 문예원이다. 공식 PR 타임 어떻게 가져볼까요? 문예원 배우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 최고의 매력 포인트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고의 매력 포인트요? 저는 제가 긍정적이고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사실 낯을 좀 심하게 안 가리는 편이에요. 빨리 친해진다. 네, 그래서 가끔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낯을 안 가리는 편인데 그런 것들이 가끔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연기를 할 때는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만큼 만나볼 수 있는 또 만나보게 되면 그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그 폭이 넓어지는 게 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다는 것도 그 멘탈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쪽 일이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는 어떤 정답이 있는 연기를 할 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나를 믿고 가는 힘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흔들릴 때도 있지만 긍정적인 저의 마인드가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건강미녀 문예원 씨 저희가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Actress Moon Ye-won gained fame and mass appeal through the horror film 곤지암 Haunted Asylum. She is full of passion and love for acting as she began her career a little later than others. Be sure to root for her future activities and challenges, and we hope Moon Ye-won will become an unrivaled actress in the Korean entertainment arena.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앞으로는 만나 뵐 수 있는 기회가 더 자주 생기기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2019년 행복하시고 건강한 한 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특별한 스타와 함께하는 특별한 데이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쭉쭉쭉! 안녕!